안녕하세요. 머켈라입니다. 운동세트 끝나고 바로 운동할 수 있나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수업 한 세트 마치고 짧게는 30초, 길게는 1분에서 2분 쉴때이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짧고 굵은 질문들로 트레이너에게 질문해주세요. 1번, 세 가지 키포인트를 놓치지 말 것. 예를 들어 하체 운동 중에서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머신을 배우고 이한 세트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트레이너님, 제가 지금 막한이 기구의 이름이 뭘까요? 내가 한이 운동의 이름이 뭘까요? 두 번째, 연이어서 지금 이 기구가 어디 근육이 쓰는 걸까요? 세 번째 이어서 제가 방금 한 자세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씩 우리 짚어봅시다. 처음 뭐라 했죠? 기구 이름 물어봤죠. 운동 명칭, 꼭 기구 아니더라도 스쿼트 같이 운동 명칭을 물어볼 수가 있다. 기구 이름, 운동 명칭. 두 번째 뭐였죠? 해당 근육의 이름과 위치. 이 기구를 쓰면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면서 해당 근육의 위치와 근육의 이름. 대체 사두근이면 사두근. 정확하게 어디가 쓰인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방금 내가 했던 운동 이 익스텐션 자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니? 더 올려야 돼? 더 내려야 돼? 수축이 너무 빨랐어? 이완이 너무 느려가지고 잘못한 거야? 내가 근육을 쓰고 있는 거야? 관절을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반동을 쓰면서 됐어? 내가 반동이 아니라 천천히 이완을 하는데 신장 수축이 아니라 몸을 허우적거리면서 민 거야?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전문가니까 트레이너니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과 피드백이 다르겠죠. 유튜브에서 내 몸을 볼수 있나? 강경호님이랑 홍철수님이 내 몸을 볼수 있나? 아니죠. 이 현장에서 볼수 있는 건 지금 스포츠 지도사인 트레이너가 없어요. 그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체크받는 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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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아시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세트 끝나고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나 네 번째 세트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무게와 개수를 묻고 작성하는 건데 운동일지를 말해요. 왜 중량을 올리고 왜 개수를 올리는지를 내가 알면서도 또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나의 한계치에 맞게끔 가는지를 명확하게 물어보는데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너님, 아까 1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할때 무게를 올리셨는데 혹은 무게를 내리셨는데 제가 했던 무게와 개수를 어떻게 들어가셨죠? 라고 물어보세요. 너 1세트 할때 20kg를 20개 했고 2세트 할때 25kg로 15개 했고 뭐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내 핸드폰 있죠, 메모장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 어플로도 좋지만 내가 조금 더이 어플 같은 걸로 좀 관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쓰고 있고 제 PT 회원님들한테도 추천해주는 건데 범핏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사용 방법은 오늘의 운동학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운동 계획 생성이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오늘 하체 운동하는데 검색창에다가 레그 익스텐션을 쳐볼게요. 쳐봤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개 운동 추가하기 보이시죠? 네, 이거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무게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때 트레이너한테 대답을 들었던 세트 수와 무게 그리고 몇 회를 진행한지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kg를 했다, 그리고 20회를 했다, 이거를 총 4번을 했다 체크해서 저장할 수 있겠죠? 또 운동을 추가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 바벨 백스쿼트를 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20kg 했으면 20회 했다, 뭐 30kg 했는데 뭐 15개 했다, 40kg 했는데 10개를 했다, 파스트 50kg 했는데 뭐 6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세트 추가하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달력을 보시면 달력 볼게요. 내가 16일날 뭐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하체 레그 익스텐션 했구나, 하체 바벨 백스쿼트를 했구나, 중량은 몇 킬로에 800으로 했네, 총 다해서 1500킬로 했네, 이렇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근육 부위의 자세, 파란색으로 어디 부위가 쓰이는지가 표시가 돼 있고 어떻게 운동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플이나 메모장에 적어주시면 내가 운동하러 나왔어요. 적어도 무게나 개수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다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루틴 순서 질문하기. 수업 마무리 단계 때 주신 좋아요. 트레이너한테 계속 질문하면 좀 짜증 나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좀 운동 수업이 끝나갈 무렵 때 마지막에 질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체 운동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트레이너님, 오늘 운동 순서가 레그 익스텐션, 백스쿼트, 레그 프레스, 레그 컬 이 네 가지를 하라셨는데 이 순서가 맞을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왜이 순서로 제가 진행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알려준 순서와 이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해요. 야, 너 이거 하고 저거 해. 어, 너 그거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했어요. 어, 알았어, 할게. 가 아니라, 왜 근데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왜?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네가 이런 게 지금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꼭이 루틴 순서와 이 무게와 개수로 해야 되고, 이 방식이 너한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야. 라고 태연 제시를 해줄 거예요. 어, 그 방법을 따라야 돼. 근데 부탁대로 따르지 말고, 왜요? 왜 그런지를 이유를 알고 루틴 순서를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유튜브에 나오는 이 루틴이 나한테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상을 입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내가 과하고,
과하게 수축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견갑이 약하고 견거근이 약해서 계속 어깨가 떠요. 익상현갑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몰라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내 몸을 봤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고, 이 루틴을 하라고 하는 거고, 아 그래서 그렇게 시킨 거구나 라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나의 개인 운동을 할 때도 확신감 있게 운동을 나아갈 수 있고 플랜을 내가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영상을 마치면서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냐면, 아 트레이너분들 바쁜데 이게 질문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돈 주고 트레이너를 이 시간에 고용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비싼 돈 줬잖아요. 비싼 값어치만큼 얻어가야지. 오히려 트레이너들은요 운동 질문하는 거 좋아해요. 속 귀엽고 말 안 하고 조용히 운동만 하는 회원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요. 쉬는 시간 때 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뻘쭘하다니까. 나도 뻘쭘해요. 그러면 식사했어요? 뭐 하였어요? 운동 피드백을 넘어서 이제 그런 말까지 내가 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은 바쁜 시간 할애해서 배우러 왔고 얻어가려고 왔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서 제대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파이팅!